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젯밤에는 일부 지방에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세종시는 좀 날이 흐린데요. 또 밤부터 비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좀 흐리지만 비는 안 온다고 하네요. 네, 그랬군요. 그리고 이 15, 16호 태풍이 오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일본과 대만 쪽으로 갈 확률이 예상이 되지만 경로가 매우 유동적이라고 하니까 기상정보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을 무사히 지나서 다행이란 생각이지만 우리나라는 태풍의 피해가 특히 큰 시기이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다가오는 주말을 앞두고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싶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하세요. 음악과 수다가 함께하는 8월 20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옥희입니다. 네. 오늘은 안 내는군요. 흉내를. 네, 네. 오늘은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집중하고 듣고 있었는데. 어제는 집중하지 않겠었는데. 그렇군요. 순철 씨가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게 났네요. 네. 저 날씨를 좀 많이 챙겨야 될 때가 늠여름이에요. 늠여름. 오히려 이제 늦여름, 많기 때문에요? 늦여름과 가을에 네. 태풍이 더 많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맞아요. 왜냐면 그 6, 7월에는 가능하죠. 예상하기가. 네. 비가 많이 올 거다. 네. 그걸 예상할 수 있지만 8, 9월에는 비가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지만 비가 오는 경우는 이제 태풍이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늦가을 혹은 늦여름 태풍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게요. 지금 뭐 태풍이 우리 이번에는 딱히 큰 그게 태풍이 온 적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영향권에 들어가 있던 태풍은 없었고, 근데 이제 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15, 16호가 네. 뭐 약간 방향은 대만, 일본, 뭐 중국 이쪽이겠지만 언제 어떻게 또 틀지 몰라요. 그게 태풍이 해안에 있을 때는 네. 굉장한 습기를 머금고 오기 때문에. 이 굉장한 위력, 중형이 대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태풍은 상륙하면 약해지고, 네, 바다에 있을 때는 강해지기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때가 이때다. 네. 중국, 대만, 일본 어디로 갈까 길을 정하고 있을 때가 이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젯밤에 서울에 비가 왔었나요? 어제는 모르겠습니다. 아. 일찍 잤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천안은 정말 살짝 비가 왔었거든요. 네, 그랬군요. 제가 가까운 공원에 걷기 운동을 하러 네. 가끔 가거든요. 네. 어제 운동하려고 나왔는데 비가 가랑비가 내려가지고 그냥 도로 집에 왔어요. 그렇군요. 옥희 씨가 이제 운동을 하기로 했나 봐요. 네. 그럼 그렇게 가벼운 네. 산책 정도? 그 정도 하려고 살이 해요. 안 찌는 체질 같은데. 아, 그게 막 찐 체질은 아닌데 그래도 저도 찌긴 쪄요. 막 먹으면. 아, 막 먹는 편이 아니죠, 오키 씨가 참. 진짜 작정하면 먹어요. 제일 늦게까지 먹어요. 젓가락을 놓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가 정말 맛있는 데구나. 네가 계속 이렇게 먹는 거 보니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맛있는 음식만 좋아한다 이거.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태풍 주의보 혹은 태풍 경보 날까 안 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기상 정보를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는 집에 계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는 날은 집에 계셔야지 또 괜히 또 집에서 나오셨다가 또 봉변을 당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느낌을 가져보면서 코너 소개 들어가나요? 네. 코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말이죠.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안내하는 시간 천상의 소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청취자들과 만나보는 시간이죠. 수다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보톡톡에서는 생활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먼저 첫 코너 천상의 소리부터 듣겠습니다. 오늘은 한빈예술단의 러시아 페스티벌 초청공연 특집 3부가 나갑니다. 황호성 리포터와 함께 천상의 소리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탐방기획 천상의 소리 황우송입니다. 승리보다 실패가 친근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긍정의 결과를 상상하기보단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라는 실패의 결과를 가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천상의 소리에서 소개해드릴 분은 아마 이렇게 조언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스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부족해서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것이라고요. 내 안의 실패와 싸워 이기는 법. 오늘 한민예술단 러시아 페스티벌 초청 공연 특집 마지막 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지난 7월 5일이었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대공연장에 울려 퍼진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 현지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는데요. 그 독보적인 바이올린 선율을 들려줬던 한빛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 악장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악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예, 김종훈 악장님. 네, 네. 언제나 유쾌하시고 좋은 음악 들려주신 분인데요. 정식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빛예술단 오케스트라 악장 바이올리니스트 김종훈입니다. 네, 이렇게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자, 러시아 개막식 공연 무사히 잘 다녀오셨어요, 그렇죠? 아, 네. 네, 과거 레닌필인데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과 협연하셨는데 네. 소감 부탁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음반으로 많이 가지고 들었던 네. 그런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죠. 그렇죠. 실제로 가서 연주를 직접 하니까 너무 오케스트라가 너무 잘해서 제가 앞에 서서 연주하기가 정말 좀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예, 오케스트라 정말 훌륭했고 그 연주 장소도 너무 그 전통이 있는 그런 필하모니 홀이었고 또 청중들 러시아 분들이 대부분 많이 오셨는데 부족한 제 연주에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래서 듣는 분들의 마음도 참 너무 어떤 문화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런 게 잘 느껴지는 그런 무대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악장님 그 사실 협연이라는 게 눈으로 조절하면서 호흡을 맞춰보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예, 물론 다른 방법들도 좀 있겠지만 자 처음 호흡을 맞춰보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필과 어떤 방식으로 손발을 맞추셨나요? 일단 언어가 잘 안 통했어요. 제가 러시아 말을 한 마디도 모르고 저도 못합니다. 네. 그리고 그 러시아 사람들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연주하는 곡은 상당히 길었어요. 그 차이콥스키 협주곡인데 그거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 처음에는 굉장히 난감했었는데 정말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 지휘자 선생님 티터프라는 지휘자인데 상당히 오케스트라를 엄격하게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연주 물론 제가 그 고른 협주곡이 차이콥스키 협주곡 차이콥스키라서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나 또 연주를 잘하고 거의 뭐 자기네들 음악인데 뭐 곡이 분명히 느려졌다 빨라졌다 또 중간에 숨쉬고 이런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부분들이 많았는데도 네. 불구하고 서로의 어떤 의논 같은 게 전혀 필요 없이 그냥 음악을 느끼면서 같이 그렇게 해서 리허설 한 두 번 하고 그리고 연주해서 정말 잘 너무나 잘 맞춰주셨어요. 네, 굉장히 그 음악은 과연 정말 세계의 공통 언어구나 하는 거를 절실하게 느꼈죠.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하시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김종훈 악장님, 우리 김종훈 악장님 일본, 독일, 홍콩,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러시아까지 진출하셨습니다. 정말 이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실 날도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고 저희 천상의 소리에서 뒤에서 많이 응원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음악인으로서의 욕심 어디까지 목표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제가 너무나 뛰어난 연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무대에 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잘 해보고 싶어서 평생 열심히 노력했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제가 평생 동안 노력해서 얻은 지식과 경험, 그런 노하우들을 또 특히 시각장애를 가지고 또 음악을 사랑하는 후배들과 또 많이 공유하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제가 또 앞으로는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정말 그 이번에 러시아 공연에서처럼 우리가 정말 그 세계적인 그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로 러시아 사람들을 깜짝 놀래킨 것처럼 그 수많은 이제 후배 음악가들, 특히 시각장애를 가진 음악가들이 정말 세계에서 세계 음악계를 주름잡는 그런 음악가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제가 가진 것들을 많이 나눠주고 그러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러시아 이렇게 세계 각국으로 연주까지 다니시고, 제가 듣기로 또 현재 라디오 방송 하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방송을 직접 하신다는 걸로 봐서는 또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욕심이 있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제 그 음악을 우리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참 가깝게 접하고 참 친구처럼 늘 음악과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더 그런 좋은 음악들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같이 느끼고 그런 마음에서 이제 방송에도 그렇게 제가 나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클래식 음악, 귀에 익은 그런 또 듣기 편한 것들 많이 소개하고 그러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아, 번외 질문인데 이제 이렇게 세계 공연 다니시고 방송하시고 도대체 언제 휴식을 취하세요? 사실 특별히 마음 먹고 쉬겠다 이러면 못 쉬고요. 이제 뭐 연주하러 가서 또 이렇게 뭐 이동하고 그럴 때 이제 또 음악 들으면서 또 이렇게 편하게 자기도 하고 저 음악을 워낙 이렇게 많이 또 들어요. 공연 준비하고 또 악보들도 외우고 하면서 음악을 많이 들으면 또 이렇게 마음이 또 편해지고 머릿속에 또 잡스러운 생각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또 그렇게 또 쉬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음악을 하시면서 또 즐기시면서 그러면서 휴식도 겸하시고 계시군요. 다른 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음악 외적인 일들로 바쁘면 그게 상당히 저한테는 오히려 더 피곤한데, 차라리 연주만 하고 다니고 음악에만 신경 써라 그러면 정말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음악이 있어서 행복하신 우리 김종욱 악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오늘 비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예요. 자, 이 비를 뚫고 오실 우리 청중들께 오늘 들려주실 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러시아 공연과는 조금 다른 곡들도 레파토리에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귀에 쏙 들어오는 감상법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오케스트라, 주로 제가 이제 오케스트라 곡들을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제가 악장이니까. 오케스트라 곡들에는 그 파랑돌, 비제의 파랑돌이라는 곡으로 시작하는데, 짧으면서 경쾌하고 또 이런 장마철 이렇게 더울 때그 기분이 이렇게 쭉쭉 늘어날 수 있잖아요. 거기에 활력소가 될 만한 그런 곡들이 오늘 프로그램에 많아요. 제가 오늘 협연하는 멘델스존 협주곡 3악장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경쾌한 느낌을 주는 곡이고요. 그다음에 그 로시니 세빌리아 이발사라는 또 바리톤의 김정준 선생님이 같이 협연하시는 그런 곡인데, 그 곡도 유쾌하고 발랄하고 때로는 너무 또 방정맞기까지 한 상당히 재밌는 곡이에요. 그리고 국악이 같이 가미가 된 K인U라는 그 음악, 우리 그 양하은 그 한빛맹학교 학생, 해금하는 학생인데, 그리고 김보경이라고 이제 가야금하는 학생, 이제 같이
그 학생들이지만 참 우리 오케스트라에서 정말 그 꽃처럼 아주 우리 오케스트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학생들이에요. K New라는 곡들도 참 곡도 많이 귀에들 익숙한 곡이고요. 이아름양 우리 대표적인 그 보컬이죠. 이아름양이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때 개막식 때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내 마음의 아리랑이라는 곡인데 시각장애인들만을 위해서 이제 작곡을 했어요. 그 경기 대회를 위해서 그 곡을 이제 저희 오케스트라가 또 같이 이아름양과 오늘 또 연주를 합니다. 네. 러시아에서 상당히 많이 또 특히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 또 우리 교포들이 많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곡이죠. 그리고 저희가 흑톤 클래식이라고 클래식 메들리 곡이 있어요. 네. 그 오케스트라 그 음악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그런 클래식 음악 중에 유명한 그 멜로디들을 다 짜짓기 스타일로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하는 곡인데 굉장히 신나고 그 청중들이 아주 즐겁게 들을만한 그런 곡이죠. 네, 정말 악장님 소개를 듣고 보니까 오늘 공연은 정말 다양한 곡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레파토리가 오늘 악장님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공연 설명 감사드리고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연주 기대하겠습니다. 악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빛 오케스트라와 김종훈 악장님이 직접 연주해 주시는 비제스의 파랑돌 들어볼까요?
이어서 바로 감상하실 곡은 한빛 오케스트라 연주의 하이라이트 클래식 메들리입니다. 초콜릿 속에 녹아있는 달콤하면서도 쌉싸래한 맛은 먹는 이에게 행복한 느낌을 선사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훨씬 젊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다크 브라운 색깔의 머리, 음악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다크호스. 이처럼 다크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지난 3주에 걸쳐 저희 천상의 소리와 함께 뮤직 인 더 다크, 어둠 속의 음악과 함께 하셨는데요. 처음 가는 사뭇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시각장애인들이 들려주는 감동의 하모니는 다음 주에도 쭉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황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피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의 주변인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그들의 생활을 엿보는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울고 웃는 사연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아무 주제나 좋습니다. 편하게 수다를 떨어봅시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수다계 편화를 떨어보시죠. 네, 수다계 편화를 떨어보는 시간 편화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인천에 사는 장은실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장은실 씨. 이름이 참 굉장히 고전스럽고 좋네요. 제 이름도 그래요. 오키. 맞아요. 네. 시골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고는 네. 해요. 제 이름도 그래요. 순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뭐하다 전화 받으셨어요? 아, 지금 잠깐 밖에 나왔다가 지금 차 안이에요. 이동 중이에요. 아, 그래요. 바쁘시군요. 그래요. 시원한 곳에 계시군요. 그래도 더운데. 네. 아유. 자,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저는 아까 인천에 산다고 했었는데 네. 그 인천에 연일학교라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연일학교? 네. 무슨 학교죠, 그게? 그 연일학교는 이제 특수학교인데 네. 이제 특수학교라고 하면 뭐 시각, 청각, 뭐 정서행동 그리고 지체장애, 지적장애 이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아, 모든 장애인들이 제가, 다 다닐 수 있는 학교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있는 특수학교는 지적장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아, 네. 그죠. 네. 특수학교 중에서 여러 네. 파트가 있죠. 장애 파트도 여러 개지니까. 네, 맞아요. 그 장애 파트에 맞게 특수학교가 아마 운영이 될 텐데. 네. 은실 씨가 다니는 학교는 발달장애 학교인가요? 지적장애 네. 학교인가요? 자폐성장애 학교인가요? 지적장애 학교군요. 그러니까 이제 오키 씨 그런 거예요. 발달장애인의 범주에는. 네.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두 장애가 네, 이제 같이 있는 게 발달 장애입니다. 아, 근데 이제 보통 네. 지적 장애 학교에는 이제 지적 장애 아이들도 있고 자폐 아이들도 있고 섞여서 보통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고 그냥. 또 네. 지적과 자폐가 같이 있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발달 장애라고 그냥 묶는 게 우리 네. 좀 더 편하긴 하죠. 장애 네네. 분류로 묶을 때는 뭐 모든 게 편한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오키 씨도 이제 아마 처음 알았기 때문에 제가 네네네. 알려드렸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뭐 자폐성과 발달 지적 요거를 좀 NC 씨가 왜냐면 특교과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죠? 특교과 나온 거 맞죠? 네. 자폐성 장애와 지적 장애에 대한 차이를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전 이건 잘 모르겠거든요. 지적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보거나 하여튼 따져봤을 때, 이제 IQ 70 이하인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적응행동, 이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적응행동에서 사회성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함을 보이는 아이들이고, 그래, 18대 이전에 나타난다는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네. 자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의사소통이나 또 그리고 의사소통의 결함이 있고 또 그렇게 뭐 상동행동 같은 그 특정 이렇게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행동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자폐성 장애는 지적 능력은 문제가 없는데 약간 네, 행동이나 그래요. 사회성이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는 장애를 얘기하는 거고. 지적장애는 IQ 쉽게 얘기하면 IQ가 70 이하인 분들을 표현을 하게 되는 그렇군요. 거겠죠. 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 저 장인실 씨가 제가 알기로는 올해가 임용 첫 해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군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올해 언제부터 일하신 거예요? 3월? 네, 3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학기 일하고 지금 방학해가지고. 조금 쉬다가 이제 내일 다시 계약해요. 우와. 어땠어요? 이렇게 3월부터 이렇게 쭉 가르쳐 보니까? 그냥 되게 이제 아무래도 일하는 것도 처음이고 아이들 만나 이제 현장 경험이 이렇게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새로운 점도 많았고 네.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첫 학생들이다 보니까 정도 더 많이 들고 기억에 훨씬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나중에 돌아봤을 때도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장현실 씨는 시각장애 교사고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막연한 편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시각장애인이 지적장애 학교에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 이제 보통 그냥 일반 그 사람들도 다 그렇지만 특수교사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특수교사 중에서도? 네. 네, 그냥 힘들지 않냐고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직접장애 학교에만 계시던 분들이 이제 시각 이나 이렇게 감각장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우려하시는 분도 많고 힘들지 않냐고 네, 그런 시선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이렇게 막 뭔가 일해보니까 네.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아이들 교육하거나 그 교육을 하거나 또 뭐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네. 제가 이제 채용되면서 제가 그 시각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청에서 업무 보조 인력을 채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른 사람들이 우려할 만한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지적장애 학교다 보니까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비언어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뭐 표정이라든지 뭐 그런 눈맞춤 이런 게 좀 중요할 때가 있어요. 네. 네,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업무 보조 인력인 인력으로 이제 채용되신 분이 그런 상황을 이제 캐치해 주신다거나 그런 시각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군요. 어쨌든 그런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은실 씨의 능력으로 인해 아이들이 또 네네.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건데 네, 그렇죠. 또 어떤 교육을 좀 하고 있고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 교감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 맡고 있는 과목이 그 직업 과목 중에서 조립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조립. 있어요. 네. 조립이라고 하면 우리가 왜 일반적으로 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조립 물품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아이들과 그 지적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나갔을 때 그런 공장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직업이랑 직접적으로 좀 관련이 있는 과목이라서 저는 고등부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조립 물품들을 분해해보고 또 분류도 해보고 다시 조립해보면서 네,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게 돼요. 수업 시간에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조립이라는 거는 직접 손으로 이렇게 그 작업을 하는 활동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따분한 것도 없이 되게 즐겁게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조립이라는 것 자체가 만져서 하는 거니까 제가 피드백하기도 좋고 시각장애인들이 가르치기에는 네, 좋은 잘 맞는 과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생각해보면 아니 눈으로 부속품을 봐야 조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손으로 이렇게 촉각으로 이용해서 네. 조립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얼마든지 네. 가능한 네,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저는 아까 좀 궁금했는데 임용고시를 보잖아요. 네. 그 임용고시가 비장애인과 장애인과 이렇게 차이가 없는 거죠. 똑같은 네, 과목. 네. 네, 과목이나 그런 거 이제 다 이제 1차, 2차로 나눠서 보는데 똑같은 과목으로 치러지는 시험이에요. 공부할 때는 되게 힘들지 않았어요? 공부할 때 아무래도 그런 자료 면에서는 볼 수 있는 게 그 만들어져 있는 점자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부족하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뭐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또 요청해서 자료 만들어서 보고 해서 이렇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참 궁금증이 해결됐나요 혹시? 네. 그래요. 자 그래요. 은실 씨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물어보도록 하죠. 너무 교사의 엄매로 물어보니까 분위기가 네. 좀 딱딱해지고 있어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25이요. 옥시 씨보다 3살 어리고요. 네, 어쩐지 목소리가 이때는 그 느낌이 났었어요. 네. 91년생인가요? 네. 아, 90년대생. 그래요. 어때요? 그 학교 생활을 또 하면서 또 네. 개인적인 또 생활을 누려야 되는데, 뭐, 네. 한참 이렇게 연애할 시기 아닙니까? 어떻게 뭐 좋은 교제를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러지도 못하고 있고요. 바빠요? 바쁘지는 않는데. 네, 아직은. 그러네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네. 괜찮아요. 교사는 1순위 직업이잖아요. 그럼요. 서로가 1순위. 그럼요. 좋은 남자 만날 것 같아요. 그래, 좋은 남자 만나길 바라겠는데. 어때요? 그 부모님께서 이렇게 혼자 출퇴근하죠? 네, 저는 이제 인천에서 고향이 사시여가지고 이제 인천에서 자취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 부모님께서 이렇게 교직 생활하는 은실 씨를 보면서 뭐 어떤 뭐 조언을 해주신다거나 뭐 응원이나 질책 뭐 이런 걸 해주신다거나 어떤 걸 해주시고 계신가요? 합격하면 되게 뿌듯해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냥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세요. 어떤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땠냐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것 네, 연락도 자주 해주시고 어떻게 아무래도 타지에 있으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런데 독립하니까 좋죠. 혼자 사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의 간섭과 잔소리에서 벗어나면 잠깐 좋거든요. 지금 오키 씨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요. 저의 은연중의 바람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야, 그 지금은 어디 가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은 저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군요. 아직 방학 기간이라 짧게 근무하고 가나 보죠? 아니요. 그냥 다른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아직 방학이 안 끝났으니까 그죠? 네. 내일 이제 계약을 해요. 아이들 많이 보고 싶겠습니다. 네. 방학 동안 뭐 어떻게 지냈는지도 궁금하고 많이 또 변했을 것 같아요. 변화도 했을 것 같고 또 네. 얌전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얌전해졌을 것 같고 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진짜 방학되고 학기를 시작하게 되면 달라져서 오는 아이들이 저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시각장애 학교 같은 경우도 네. 약간 발달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네. 옛날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남민경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실명. 실명. 어쨌든 왜냐면 얘기를 풀어나가려면 이래야 돼. 네. 그때 그 친구 이제 출석을 부르잖아요. 네. 우리는 뭐 권순철 네, 뭐 김대범 네 이래요. 남민경 뭐 이랬어. 그랬다고. 네. 근데 학기를 딱 끝나고 방학 네. 끝나고 다시 2학기가 되었어요. 네. 출석을 부릅니다. 권순철 네, 김대범 네, 남민경 네 했어. 우리 아이들 다 박수를 쳤어요. 이런 때. 뭔가 훈훈한 그런 네. 얘기가 되려면 남민경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좋은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어때요? 뭐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하고 있나요? 제가 아직은 이제 처음 이제 계약을 맞이하는 거라서 네. 감이 안 오기는 하는데 그냥 많이 산만했던 아이들이 좀 이렇게 차분해진다든지 근데 하긴 뭐 방학 끝나고 오면 더 들떠서 그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그 아이들 중에 굉장히 애착이 가는 아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아이라든지 다 이게 학생들 다 그렇겠지만 네 뭐 아무래도 네 뭐 다 이렇게 예쁘고 그렇기는 한데 조금 이렇게 손이 많 이렇게 뭐 신경이 많이 쓰이는 아이들이나 네, 그런 아이들한테 좀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뭐 종종 이렇게 쉬는 시간에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놀러 온다거나 좀 많이 그러니까 한 학기가 끝나면 끝나갈수록 애들이랑 더 이렇게 친해지는 것도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그래요. 그 애착이 가는 아이들 뭐 누군지는 저희가 물어보지 않고 왜냐면 또 선생님은 모든 아이들이 또 아픈 손가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애착이 가는 모든 아이들에게 음성 편지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아, 또 나중에 네. 이거 팟캐스트로 올라가니까 아이들한테 또 들려주시기도 하고. 네. 네, 한번 자 음성 편지 한번 써보시죠. 얘들아, 선생님, 조리 선생님이야. 너희 방학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진짜 궁금하다. 얘들아, 우리 이제 내일이냐 만나는데 선생님이랑 다시 한 학기 동안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재밌게 조리 수업 해보도록 하자. 얘들아, 내일 보자. 우리가 저 음성 편지 이제 가끔 부탁드리면 네. 부모님께 쓰는 음성 편지면 막 눈물을 흘리셔요. 또 자식에게 쓰는 음성 편지 눈물을 흘리시는데 또 이 은신 씨는 또 눈물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웃음기 넘치는 너무 당황했어요. 당황이군요. 그게. 어쨌든 웃음기 넘치는 그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음성 편지를 썼는데 이게 더 감동인 것 같아요. 옥시 어떻습니까? 아, 정말 이게 학생들에 대한 그런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네, 그런 음성 편지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때마침 전화가 끊어졌는데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전화 연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나중에 또 어때요? 오늘 수다가 어땠습니까? 실시 하고 한 거. 웃기시고요. 네. 그렇습니까? 제 주변에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항상 이게 학생들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연결 중이군요. 네. 네. 저 초등학교 어떻게 선생님하고 네. 친구가 그립군요. 학생들이 요즘 초등학생들이 약간 좀 뭔가 되바라진 그런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래도 애들은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정말 그만큼 예쁘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가 안 터졌었나 봐요. 갑자기 끊어졌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은신 씨 오늘 수다방 어땠습니까? 너무 즐거웠고요. 네, 재밌었어요. 네, 그래요. 오늘 참여 너무너무 고맙고요.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은실 교사와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봤는데 우리 또 요것도 용어 좀 바로 잡을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은 어떤 장애인 것 같아요? 정신장애인요?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의 병이 있는 장애인 맞습니다. 아닐까요? 네. 네, 우울증 겪고 계신 분들 중에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신장애인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장애 용어를 올바로 쓰시는 게 중요해요. 정신지체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가요? 정신과 지체가 같이 있으면 정신지체인데 정신지체 이런 거 없고요.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안에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네요. 네,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네, 알려주셔서 감사하니까 수다방 참여 공부 알려주세요. 네, 수다방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요.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 블로그를 찾아주시면 돼요.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상인 소리에 이어 수다방 함께하셨고요. 목요일에는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생활정보 톡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생활정보가 준비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네, 우리 주변에요. 어떤 제품들에서 전자파가 발생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저는 뭐 IT에 강하잖아요. 아, 그죠. IT 세상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그렇겠죠. 전자레인지. TV. 뭐 이 정도가 아닐까요?
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수많은 전자기기에 노출돼 살고 있는데요. 그만큼 또 전자파에도 노출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자파에 조금이라도 덜 노출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 있으세요? 워낙 이 전자제품들 좋아하고 곁에 두고 있고 항상 손에 쥐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뭐 그렇게 신경을 쓴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뭐 전자파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뭔가 느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네. 저도 뭐 컴퓨터 앞에 뭐 10원짜리 동전을 놓아두면 뭐 전자파가 줄어든다 이런 말이 좀 속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놔요? 네. 그래서 놔두긴 했는데 네. 전혀 뭐 신경도 안 쓸 정도로 10원짜리는 그냥 10원짜리일 뿐이군요. 네. 그 동전을 놔두면 전자파에 정말 이렇게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뭐 그런 정도? 네, 그런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살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은 전자파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어도요. 영향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긴 한데 뭐 몇 개 생각나는 건 있어요. 순철 씨는 동전 말고 뭐 또 따로 알고 있는 게 있나 봐요? 뭐 있는데 옥희 씨가 알려줄 거니까 또 여기서 부연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요? 그럼 먼저 알려드릴게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알려주는 전자파 줄이는 팁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멀리 떨어지면 좋다. 전자파의 뭐 오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멀리 있어야 전자파가 안 닿을 것 같죠. 네, 그래가지고 TV도 멀리서 보라고 하고. 아, 그래요. 눈 나빠진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전자파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전자레인지 작동할 때 되도록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흔하게 하는 말이죠. 전자레인지 돌아가고 있을 때는 가까이 붙어있지 마라. 네. 그래서 가전제품과 이렇게 30c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하면요. 가까이서 사용하는 것보다 전자파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엄청 주네요. 네. 그러니까 가전제품은 멀리서 사용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방법은 뭔가요? 다음은 겨울에 많이 사용하는 거죠. 전기장판에 전자파를 줄이는 법입니다. 아, 전자파 세요. 그렇죠. 왜냐면 옛날에 구형 라디오 그 옆에 그냥 끼고 전자 장판 있잖아요. 전기장판 네. 틀면 지익 소리가 난다. 엄청난 전자파가 나온다는 얘기죠.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정말 이 정도였구나라고 느껴질 네. 것 같아요. 이 전기장판도 전자파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요. 전기장판 좀 따뜻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겨울에 기름값을 도시가스 값을 아끼기 위해 많이들 쓰고 있지 맞아, 않습니까? 맞아,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누웠다 일어나면은 뭔가 찌뿌드한 게 내 몸에 전기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요. 그렇죠. 먼저 전기장판 위에 담요를 깔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3에서 5cm 두께의 담요를 깔면요. 50% 정도로 자기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네, 담요는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무슨 판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분은 네. 깔 때 그 깔아 그렇죠. 누우라고 쓰는 네, 거지 네. 그거를 뭐 딱 치라고 이렇게 까는 게 아닙니다.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기 장판에 전자파는요 거의 온도 조절기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 조절기나 플러그를 멀리 두고 자는 게 좋습니다. 발끝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 주의 제품도 또 궁금하네요. 네,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바로 전자레인지예요. 네. 전자레인지 작동할 때 멀리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네.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작동 중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이거나 아니거나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왜냐면 전자레인지 돌려서 이제 반찬을 차려서 먹거든요, 밥하고. 네. 근데 전자레인지 돌려놓고 다른 숟가락 놓고 막 다른 밥 놓고 그래요. 저는 볼 때도 있거든요. 뭘 어떨 때 보냐면 보지 말아요. 예. 어떨 때 보냐면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뭘 살 때 데펴서 먹을 때도 있잖아요. 덮여서 먹을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뭔가 봉지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오래 돌리면. 그래서 이게 터지나 안 터지나 계속 보고 있거든요. 봉지가. 예. 그럴 때도 있고 뭐 정말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아, 그러지 마세요. 예, 전자레인지 작동 중에 말이죠. 네. 내부를 들여다보면 민감한 눈 네. 이 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건 진짜 몰랐네요.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도 눈에 좋지 않다는 네, 거. 눈에 좋지 않으니까. 네. 이게 불 번쩍번쩍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그렇죠. 번쩍번쩍하기 네. 때문에 뭔가 전쟁이 일어난 것 같이 눈이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음식이 터지면 터졌지 제 눈은 보호해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적정 시간이 그 음식에 나와 있으니까 네. 그 시간만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봉지를 약간 뜯어서 하면은 잘 터지진 그렇죠. 않습니다. 약간 네. 또 물을 좀 부어주고 네. 그러면 돼요. 네. 자, 또 어떤 전자파를 조심해야 합니까?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 같은 전자기기를 안 쓸 때는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두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게으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보통 전원을 꽂고 끼우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네. 네, 안 빼요. 그게 그냥 꽂고 뺏고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은근 되게 귀찮아요. 아, 그리고 이제 힘을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거 웬만큼 힘을 쓰지 않으면 잘 안 뽑힙니다, 이게. 또 이렇게 막 구멍에 맞춰서 껴야 되고 그게 뭐 은근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아, 요새 멀티탭 그 한 6개 이상의 구멍을 가진 멀티탭 네. 있습니다. 연결 코드라고 쉽게 표현을 하죠. 네. 그 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그거 꺼버리면 되죠. 아, 맞아, 맞아. 그런 방법도 있죠. 네, 물론 뭐, 이 멀티탭으로 전기가 들어오긴 합니다만, 조금이라도 귀차니즘을 네, 이용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게 해야 된다. 네. 네, 아무튼 이게 사용 후에는 전원을 뽑는 게 좋고요. 그래요. 또 휴대폰 전자파를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 얼굴에서 통화를 할 때 휴대폰을 약간 떼고 사용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통화가 길어진다 싶으면 양쪽 귀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세요. 저는 말이죠. 전화기 귀에 잘 안 됩니다. 이어폰. 네, 이어폰을 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어폰도 편하죠. 양손이 자유로워지니까요. 네. 그래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휴대폰이 정말 우리한테 가까이 있잖아요. 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 요거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지 알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휴대폰 얼굴에서 약간 떼고 사용하고 그래. 양쪽에 기억 갑자기 그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잠깐 어디 영화 보고 왔나 봐요 제가 한 2분 정도 어쨌든 이어폰 사용하는 네. 거는 정말 팁입니다 여러분 네네 요거. 휴대폰 전화할 때 이어폰 사용하시라는 거였어요 네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 이외에도 전자파 줄이는 방법 팁은 많이 있겠죠? 네네. 이게 생활 속에 많은 팁들이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이 외에도 또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www.facebook.com/kbickTV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생활정보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잠깐 실수가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편하방. 네. 오늘 저 코너 이름 새로 지었어요. 또 수다방이 아니라 편하방으로. 네. 수다계 편하를 떠는. 네. 자,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말은 저와 오키 씨가 같은 스케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맛있는 중식집을 소개해 주신다고 네, 찹쌀 탕수육을 맛있게 먹고 네. 올 예정이고요 미남 미녀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을 네. 가질 예정이니까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찹쌀 탕수육이 정말 맛있었는지 네 아무튼 이제 8월 20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여기까지고요 매주 목요일에는 노래 한 곡을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한국국제장애인예술단의 배운주 대표의 앨범 수록곡을 듣겠습니다 네 배운주 대표의 네 바퀴의 꿈 들으면서 인사를 드릴게요 네 내일은 포피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I'm not afraid to die.